아름다운 기억한테 31호 투고. 자, 오늘은 이제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승이가 중1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중1 때 뭘 배웠냐면 여러 가지 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는 다양한 힘들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게 어떤 게 있었냐? 그때 배운 게 어떤 게 있었냐? 뭐 중력, 마찰력, 탄성력,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었습니다.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웠을 텐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구분을 해본다면 자, 중력과 전기력, 자기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찰력과 탄성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기준에 이렇게 묶어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였냐면 마찰력과 탄성력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대신 얘네들도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강해지고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중력과 전기력, 자기력은 또 하나 차이가 있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인 건 동일하지만 중력이랑 전기력, 자기력의 차이점 하나가 뭐였을까요? 중력은 무슨 힘이에요? 끌어당김. 당기는 힘이죠. 전기력, 자기력은? 끌어당기는 거랑 미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력과 청력, 반발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얘네는 뭐가 존재해? 인력과 청력. 반발력이 존재하다. 하지만 중력은 오로지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력과 자기력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뭐 중력에 대한 거라든가, 마찰력이나 탄성력에 대한 거는 1학년, 2학년 때 다 정리를 했어요. 특히 1학년 때 이제 뭐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환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여러 에너지들의 보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 들어와서 이제 전기력을 배웠을 거예요. 자, 전기력을 정의한다면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뭐와 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전기력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전하라는 걸 알아요. 전하. 전하가 뭡니까? 왕. 요즘 그 유승호 나오는 그거 하던데 가면? 가면 무슨 분주인가? 분주? 안 봤구나. 네. 드라마를 별로 안 보는데. 네. 아 어제 막 어제 쉬는 날이 와서 TV를 돌다 보니까 분주 하더라. 유승호 가면 딱 쓰고 나오는데 재밌었어. 김선은 나오더라. 김선 나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어쨌든 전하. 전하란 게 뭐예요? 전하가 뭐야? 아. 전기 에너지를 움직여주는 그런 매체, 매개체지, 매개체. 매개체인데. 자,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거에서는 누가 이걸 움직여서 전하를? 누가 움직여? 도체. 금속에서는 누가 이걸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움직입니다. 이온을 물에 탄 수용액에서는 누가 이걸 움직여줄까요? 왜 소금물은 전류가 흐르느냐라고 할 때, 이때 전하의 운반체는 누구야?
양형과 음이온이 운반체가 돼서 직접 음이온이 저희로 흘려졌죠. 7. 전기력이라는 작용에 의해서는 반드시 전하를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한다. 그쵸? 근데 이 전하가 움직일 때 뭐가 발생하냐? 전기력이 발생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모두 발생을 하냐면 자기력도 함께 움직여요. 자기력. 전기력뿐만 아니라 자기력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뭐냐? 자기력이라는 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을 묶어서 전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력이라는 거는 뭐와 뭐가 있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 자기력은 뭐가 있어요? N극, S극. 그렇지. N극과 S극이죠. N극과 S극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면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과 N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S극과 S극 사이에서는 역시 청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N극과 S극이 만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자면 뭘로 이야기해볼 수가 있느냐. 자성을 띈 물질. 자성을 띈 물질. 자성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산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그리고 이 물체의 자성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 자성체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석이지. 자기력을 띠는 돌덩이. 단단해요? 아니면 약해요? 단단해요. 되게 약해요. 일반 돌덩이라고 잘 부러지거든. 잘 부러지고 그리고 이 전기력과는 다르게 뭐가 있냐면 자기력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하나의 물체가 있잖아요. 자기력은 재밌는 게 반드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N과 S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요. 전기력은 안 그러거든. 이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띄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자라고 치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건전지라고 하면 전지라고 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쪼개져 있잖아. 이걸 쪼갤 수 있어요. 물론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엄연히 이건 다른 거야. 쪼개지는 걸 붙여놓은 것 뿐이야. 근데 자기력은 NS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이거를 쪼개잖아. 딱 쪼개잖아요. N만 딱 쪼개서 그럼 난 N만 가지고 왔네. 가 아니라 여기서 또 N과 S가 나눠져요. 참 희한해. 이런 게 이제 자기력의 특성이다. 아니 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전기력은 자르면 아예 나눌 수가 있어요. 플러스를 띄는 게 있고 마이너스를 띄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쪼갤 수가 없어. 쪼개는 게 불가해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기력을 이용하는 도구들. 뭐 자석이라거나 나침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석이나 나침반 등이 있는데 그래서 N과 S 그래서 N과 S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 하나 끌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연계 현상을 끌어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침반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빨간 바늘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일까요? 위쪽이 북쪽이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위쪽이 북쪽이에요? 빨간 바늘이 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빨간 바늘은 어디를 항상 가리켜?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얘는 무슨 극을 띄는 거야? N극을 띄고 있다는 거야.
N극을 띄고 있어요. 자석으로 N극 여기 갔다 오면 N극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 청력에 의해서. 즉, 북쪽은 적이 나타내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북쪽에 N이 있으면 이 N이 북쪽을 가리킬까? 아니요. 그럼 북쪽에 뭐가 있다는 게? S. S가 있다는 얘기. 즉, 지구가 있으면 지구입니다, 지구. 엄청난 대형 나침반, 지구보다 훨씬, 지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침반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즉, 뭐를 가리킨다? 여기는 S극이 있더라. 그럼 밑에 뭐가 있다? N극이 있더라라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 지구 안에는 이렇게 거대한 자석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했어요. 이건 영구 자석설이라고 하는데,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석이 있을 것이다. 민지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구 내부에. 왜 그러면 S가 위쪽은 S, 밑은 N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까? 요거는 아니야. 실제로 자석이 있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 영구 자석설을 떠올리는 계기가 뭐냐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아마 이 남극의 아래쪽, 거대한 이렇게 S를 띠는 철광석이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기 또 N을 띠는 철광석이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빼버리면 또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랬잖아. 즉, 하나의 극만 나타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구 내부에 이렇게 커다란 자석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통 이제 웬만한 금속들은 다 일정량의 자성을 띄고 있거든요. 자성을 띄어 자기력을 띄고 있습니다. 자기장 나타내는데, 근데 그러면 이 지구 내부에도 거대한 이렇게 덩어리의 금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위쪽은 N, 아 위쪽은 S, 아래쪽은 N이라고 생각했지. 허나 금속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지구 내부 온도가 높죠. 지구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자성을 잃어버려. 자성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석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지구의 층이 어떻게 불리래요? 혹시 배운 적 있나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죠? 자, 크게는 네 개의 층을 구분됩니다. 이게 네 개의 층을 구분해볼 수 있는데, 자, 네 개. 외.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이제 고체, 고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되는데, 지구 내부에는 주로 이제, 네 개가 외액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쪽엔 보통 이제 O나 Si 산소나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 내부가 외핵이 액체잖아요. 그리고 이 멘틀의 일부가 또 이제 열에 의해서, 쌓인 열에 의해서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유동성 고체라고 하는, 약간 녹아있는 상태야.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죠.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많이 쌓이면 녹는데 이렇게 분출되는 게 화산이고, 이 내부에서 얘가 이제 계류를 하는 거야. 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일정량의 방향으로 뭐가 형성되느냐, 움직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이 생기는 거지. 순환이 생기는 거지.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 자성을 띠게 된다. 자성을 띠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뭐라고?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그래.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이 내부 물질의 대류에 대해서, 철과 니켈의 대류에 대해서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자기장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지구가 마치 거대한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지금 위쪽은,
지금 위쪽 S가 쪽 N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항상 일정하진 않아. 위가 N, 아래가 S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룡이 멸종을 했잖아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뭘까? 갑자기 추워져서.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을 해서 멸종을 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의 대멸종이 공룡시대, 그러니까 중생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생대도 있었고 중생대도 있고 신생대도 있었어. 그러니까 매번 생명체들이 한 번에 그냥 거의 75%, 80%가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생명체들의 대멸종 안에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지구 자기장이 SN이었잖아. 이 뒤집어져 NS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구는 맨 처음에 SN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기장이잖아. SN. 이것은 이제 바뀐 거지. 원래 이전에는 NS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나 지금 많이 못 본다? 이 문제일까요? 보통 자기장을 이용해서 뭘 하지, 동물들은? 이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게 생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철새들이잖아, 철새들. 때에 따라서 이동하는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움직여? 대로. 응? 대로. 뭘 움직여? 그래, 물론 때로 움직이지. 혼자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는데. 그럼 걔네들은 방향을 어떻게 가는 걸까? 막 고양이 향기가 막 느껴지고 저기서 막 고양이 향기가 나 이런 거 가는 걸까요? 막 연어들이라거나 기러기라거나 이런 애들 어떻게 그럼 인식을 하는 걸까? 그건 바로 지구의 자기장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있어. 그 자기장을 인식해서 가는 그 길이 있어.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자기장이 이동을 한다라는 게 나와있고, 그럼 몸속에 어떤 기관이 그런 걸 작용하냐,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만 이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매년 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거야. 그럼 전혀 딴 데로 가버리겠지. 아, 느낌이 저쪽이야. 갔는데 나는 근데 더 따뜻한 데로 가가지고 더 추운 데로 가버리고 이런 거지. 그럼 다 죽는 거지. 때로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자기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거대한 차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차수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대류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이거 자전축 있잖아요. 자전축의 경계로 여기를 진부, 진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하는데 진북과 자북이 약간 차이가 있어.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절대 이제 북극 가잖아. 북극점 찍으러 가잖아. 그 뭐 이렇게 막 깃발 꽂으러 가시는 분들 있죠. 북극 가가지고 옛날에 북극 탐험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가서 여기서 나침반 쓰면 안 돼. 그럼 절대 북쪽을 갈 수가 없어요. 진북, 자북은 이쪽이거든. 진북은 내 목표는 여긴데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르켜. 거기 가면 나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 정확히 이제 이 지점에 이 포인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역이 그냥 하나의 S인 거야. 딱 하나 그냥 S인 거야. 나 지금 계속 뺑글뺑글 돌아. 그럼 절대 방향 알 수 없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운데 때려 맞춰야 돼. 물론 그건 아니고 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다라. 알겠죠? 이게 지구 자기장에 잠깐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자석 가지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쓰는 우리 자석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막대 자석이 NS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력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 어디서 되었지?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쵸. 전자 이용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요즘 약간 과학자들이 원자력을 발견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전류를 발견해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플러스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전류방향 플러스 방향 잡았는데 실제로 플러스 전화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이는 거야?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했던 거지. 원자 핵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미 근데 너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법칙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다시 바꾸기가 애매했던 거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아, 우리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어떻게 하자. 전류의 방향은 원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잡아두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수정을 하자. 그래서 방향 두 개가 나온다. 다른 이유가 없어. 마치 이런 원리라고 보면 돼.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가로수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차가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야. 전자력이 가면서 옆에 있는 원자핵들을 보니까 원자핵들이 어떻게 보여?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내 반대 방향.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혀있는 가로수는 원자핵이고 가는 자동차는 전자더라. 이해되죠? 네. 어떤 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류도 전기력도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력도 방향이 있겠지. 그럼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력의 방향은 무조건 n에서 x입니다. 외부는 n에서 x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가요. 얘도 요렇게.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죠? 선들이 많이 생기잖아. 이러한 선들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이 공간을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그래. 귀에 자기장을 확인할 때는 이 자기력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석, 이 자성 이 물체, 자성체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력은 강해지는 거지. 왜? 자기력선이 많이 분포가 될수록 자기력은 강해져요. 그럼 얼마나 요즘 나오는 쪽, 들어가는 쪽에 붙어있는 게 아무래도 자성이 세겠지. 그쵸? 그럼 지금 외부에서는 N에서 가서 S로 지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근데 내부는 어때요? 내부. 내부는 어디서 어디로 가? 내부는 어디서 어디로 가? S에서 N으로 이렇게 관통하겠지. 그래야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는 N에서 S, 내부는 S에서 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볼 게 있냐. 나침반 같은 경우는 위에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강이 N을 가리키죠. 내부에서 S, N이잖아. 그래서 나침반을 보통 간단히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라고 할 때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N을 가리키고 화살표요. 나는 S를 가리킨다. 이런 약속들이 있더라 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 표정이 심각해. 집중하는 거야?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 별로 재미가 없구나. 너무 쉬웠지? 미안해.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띄는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표현을 해줘야지. N극과 N극이 만난다. 그럼 어떻게 서로 밀어내겠지. 근데 이제 N은 어때요? 나오는 방향이잖아. 네.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럼 왜 밀어내는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밀어내겠지.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고요. S일 때는 어때? S. S 있을 때. S에서 어떻게 서로 들어오겠지. 들어오는데 서로 이제 밀어내는 각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서로 밀어내. 근데 만약에 N과 S가 만났다. N과 S가 만났다. 그럼 이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지. 얘를 갈려다가도 갈려다가 S가 있잖아. 이렇게 가버려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좀 더 땡겨줘. 다가와. 팍!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한 인력과 청력의 원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알겠죠? 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자성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전류와 자기장을 같이 배우느냐? 이게 중요해. 왜 전기력과 자기력을 묶어서 배우는 걸까? 둘이 단순히 닮아서 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좀 이제 깊은 이야기긴 한데 나중에 물리 시간에 본격적으로 전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묶어서 배울 거예요. 전자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우면 깊이 들어 배웠는데 하나의 원리만 설명하자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모두 같이 발생하는 거냐면 자기력도 같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을 함께 배우는 거. 그러면 그러한 전류의 흐름에 따른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죠.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이에요. 자, 그럼 직선 전류라는 거는 뭐냐? 일자로 흐른다는 거지. 일자로 흐를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자, 이건 이제 3차원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야 돼요. 3차원을 그려서.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면 자,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지금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요. 자, 전류의 방향을 잡아줬고 이때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지.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형성될까? 잘 형성되겠지. 그다음 있을 때 이걸 이제 도선을 보면 지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 자기장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떤 한 면에서 형성되느냐 아니라 이것 자체가 자석이라면 전체 이 둘러싼 모든 공에서 자기장이 펼쳐지겠죠. 자석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둘러싸듯이 형성이 되겠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러싸듯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형성이 되냐, 요거를 이제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른손을 잘 이용을 하죠. 오른손을 어떻게 이용해요? 손을 딱 펴. 내 손금을 딱 봅니다. 손금이 있군요. 내 손금을 딱 걷어보면 자기장의 느낌이 딱 올까? 아니요. 점 찍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오므려. 님이 최고야. 민생이가 최고입니다. 라고 딱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자기장을 읽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 엄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엄지 누구의 역할이냐면 이게 전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럼 이 네 개의 손가락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감싸 쥐듯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놓는 거. 어떤 방향? 무슨 방향? 그렇죠. 지금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이게 곧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을 가마 가듯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럴 때 그러면 이 위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도선의 위에다가 나침반을 놓게 되면 어디가 N극을 가리킬까? 위에다 놓게 되면 자, 방향 어떻게 돼? 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색은 어디를 나타내겠어? 빨간 바늘. 빨간 바늘의 끝이 뭐다? N극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 여기서는 이쪽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어디인데? 도선 위에 놔뒀을 때. 반대로 가리듯이 도선이 위에 있고 나침반이 뒤에 간다면 N극이 어디로 나타나겠어? 요쪽 반대편을 가리키겠죠. 시계방향을 보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겠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요. 네.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그럼 들어가겠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럼 나침반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해해요? 네. 그러면 앞에 돌 때랑 뒤에 돌 때랑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 네. 근데 얘가 나침반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떨려요. 왔다 갔다 떨립니다. 그럼 이게 움직이는 요 진동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원래 요렇게 있던 나침반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요 거리 있잖아. 요 거리가 크면 클수록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류가 세다, 자기장이 강히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커지느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 세게 들리면 되잖아. 그럼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증가하는 거. 전류가 세거나 혹은 거리가 가깝거나 전류가 세거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자기력도 강해지게 돼요. 즉, 이 도선에 전류를 3개 흘리면 3개 흘릴수록 요 나침반이 움직이는 요 각도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전류가 안 흘러.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이는 거냐면 이 도선에 누가 움직여요? 도선에 누가 움직이지? 전자. 전자가 움직이죠. 즉, 전자의 흐름, 이 전하의 흐름 때문에 얘는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가서 볼게요. 반대로 봅시다. 직선전류의 회차기잖아요. 이번에는 아래쪽이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가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을 뻗어서 절 당신이 최고 하면 어디로 가? 요렇게 감기듯이 가는 거잖아. 요렇게 감기듯이 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다르지 않아요? 돌려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방향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더라. 반시계 방향. 그때 이 위에다가 도선 위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나침반에 그럼 빨간반을 어디 가리킨다?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 거. 뒤로 놓으면 왼쪽을 가리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침반 뒤에 놨어요. 나침반 뒤에 놨어요. 그때 이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전류 이렇게 흐르잖아요. 마이너스 위로. 그럼 이게 감아지는 방향이지. 그러면 빨간 반응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빨간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감아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갔다면 위에 이제 감아지는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마지막에 바늘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옆에다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떼깔떼깔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한 방향을 잡기 힘들어. 옆에다 나침반을 놓게 되면 도선 옆에 나침반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직선에서 자기장.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원형 전류. 아까는 직선이었잖아요. 이걸 한번 꺾어주는 거야. 꺾어주게 되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 참 사람들이 할 짓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뭐 생각하면 돼요? 스프링 오픈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딱 박아둔 거예요. 이건 이제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손으로 지우면, 칠판이 더러워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쪽을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해보자면. 여기는 그러면 위로 흘렀다가 아래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는 거. 그럼 이럴 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잡아줍니다. 당연히 최고. 맨날 최고야. 에이, 이건데. 자, 위로 잡아주면 자기장 어떻게 형성이 돼? 예상 어떤 방향으로? 위쪽이니까 반시계 형성이 되겠죠. 여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만약에 이 부근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침반의 바늘이 각각 어디를 가리키냐면, 자, 요렇게. 여기선 요렇게. 저 뒤에서는 요렇게 가리키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될까요? 뒤쪽은 네 봐봐 여기도 위쪽으로 여기도 위쪽으로 형성이 되죠. 그치 방향이 어때? 같아요. 이거를 자기력 선으로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전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중앙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자기력 선으로 만나게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같아.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때는 자기의 방향이 다 같잖아. 한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만약에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 게 두 개 이렇게 놓잖아. 그럼 중간이 어떻게 될까? 서로 이렇게 만나버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놓게 되면 NS가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상쇄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신형제 같은 게 보통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긴 한데 거의 확인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나의 자기장의 방향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원형 전류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라면 얘는 반시계로 얘는 시계방향 이렇게 돌아서 또 이 밑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원형 전류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게 된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직선적으로 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나침반의 방향이 각각 어디를 나타내겠냐? 이것만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러한 원형 결과 한 개로 모이면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 계속 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말려있다면 어떻게 될까? 꽈배기처럼 말려있게 된다.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우리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감겨지 계속 감긴다. 그 내부는 계속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겠지. 그쵸? 이제 세 번째. 코일. 코일에서의 자기장.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솔레노이드가 뭔지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코일에서의 자기장인데
어떻게 이제 감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 있더라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감긴 코일, 코일이라고 하는 게 용수철처럼 감아주는 거예요. 감는 거,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 여기는 위로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쪽이 앞이에요. 앞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림 이해되죠? 얘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제 뒤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돼. 이거 하나 놓고 보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듯이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감기듯이 반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뒤로 가는 거잖아.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시계방향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반시계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와요.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내부에서 만난 하나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은 이렇게 돌아. 바깥쪽은 이렇게 돌죠. 바깥쪽은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깥쪽은. 그쵸. 근데 안쪽은 어때? 안쪽은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안쪽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흡사 뭐랑 비슷해요? 내부는 이렇게 가고 외부는 이렇게 가고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자석. 자석이랑 비슷하죠. 자석처럼 비슷한 움직임 뛰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 내부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N급 이쪽이 S급으로 나타난다. 근데 밀리 따지기 귀찮잖아. 이리 따지 귀찮죠?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봐봐. 요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죠. 위쪽으로 감기듯이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는 여기 네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코일에 감기는 방향이 되는 거야. 코일에 감기는 방향. 감아요. 그러면 이때 엄지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감기듯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리키고 있어? 요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N급이 되는 거야. 코일 위쪽으로 감긴다. 만약에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면 이번엔 이렇게 감기듯이 오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죠? 흐름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극이 바뀌어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게 뭐냐? 얘는 원래 자석이 아니야. 얘는 원래 자석이에요? 아니에요? 코일 아니죠. 근데 전류 흘러진 거 마치 뭐랑 비슷해졌어? 자석. 자석이랑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전자석. 전자석이랑 솔레노이드. 이걸 솔레노이드. 전자석.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걸 이용하지. 평소에는 자석을 띄지 않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을 띄게 되는 물체. 전자석.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폐기 처리장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거냐, 이 동그란 거 쇳덩어리 같은 거 달려있는 거 있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붙거든. 근데 여기 전류를 빡 흘려줘. 근데 밑에 근처에 금속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막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늘 막 전류를 딱 꺼. 그러면 두두두 떨어져. 또 가가지고 전류를 켜주면 두두두 붙어. 일로 또 꺼. 두두 떨어져. 보통 그런 거 미국 막 약간 뭐랄까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잔인한 13일의 금요일이나 이런 데 보면 죽이잖아. 그럴 때 막 폐기장 가가지고 그 살인자 죽이려고 막 휘두르고 막 그런 거 있어. 그 쇳덩이 달리는 거 이런 거 있거든. 건물 부수고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크레인 빵 때려서 부수고. 여기 이제 전자석이 달려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폐기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솔랭이드 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에 영향을 받느냐? 자아성을 기억을 세게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많이 많이 감고 감은 횟수를 늘려주거나 절규를 세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코일만 저는 게 아니라 금속을 하나 놓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줘요. 쓱 이렇게 감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로 놓고 돼. 이제 어디가 그러면 N극이 되고 어디가 S극이 되겠어? 왼쪽이 S 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갑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는 거잖아요.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감기듯이 오니까 어디가 들어가요? 이렇게 감기듯이 되니까 이쪽이 뭐가 돼요?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감아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류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다. 자기장을 형성을 시키는 거다. 알겠죠? 네.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내일까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뭐 좀 천천히 해야 되겠지?